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삼진법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0과 1의 세상에서 구현되는 반도체가 아니라 0, 1, 2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인데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진정한 혁신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어 이진법이 아닌 삼진법을 통해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유니스트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첫 시작을 삼성전자가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작은 한 걸음이겠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과생인 사람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반도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지만 구리나 은 같은 금속보다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재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죠. 대체로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던가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등 다양한 반도체가 있지만 실리콘을 주로 사용하는데 전기를 원할 때는 흐르게 해주고 원하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게 해준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실리콘을 통해 다양한 소자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줄여서 MOSFET이라고 부르는 소자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자 장비에는 다 몇억 개씩 들어가 있는 소자입니다. 이 소자에 대한 자세한 원리는 신소재, 전자전기, 뭐 반도체, 물리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MOSFET은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자인데요. 내가 전기적인 신호를 줬을 때 전자라던가 홀 같은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소자입니다. 형광등을 켜고 끄고 이렇게 도와주는 스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전자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지 않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MOSFET은 P형과 N형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CMOS라고 합니다.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내가 CMOS에 전기적인 신호를 어느 정도 가합니다. 그러면 CMOS는 전자가 흐르고 또 흐르지 않고를 통해 1인지 0인지 판단하며 0을 1로 바꿀 수도 있고 1을 0으로 바꿀 수도 있는 등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쉽게 말해서 전자가 흐르고 또 흐르지 않고를 판단해서 1 아니면 0이라고 여기는 소자입니다. 즉 정보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3G 시대였나? 아무튼 현재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양의 데이터가 모았잖아요. 바람의 나라 같은 저사양 게임을 즐겼고 그렇게 많은 연산이 빠른 연산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는 흐르고 스마트폰의 성능이 우리가 5년 전에 쓰던 컴퓨터보다도 뛰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기기의 사이즈는 점점 더 작아지는데 성능은 늘었죠.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MOSFET 소자의 수를 늘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MOSFET 소자 하나가 사람 한 명이라면 사람 혼자서 계산하는 것보다 사람 1억 명이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른 것처럼요.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드레인 커런트라는 게 있는데 드레인 커런트는 커패시턴스랑 모빌러티에 비례하고 채널 길이에 반비례하는데 이 채널 길이 그러니까 소자의 길이를 줄여서 세츄레이션 드레인 커런트를 늘리는 것이 고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말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7나노미터 공정에 성공했다느니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이런 뉴스를 소자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져서 더 많은 애들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 또 더 많은 커런트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같은 건 정말로 작잖아요. 요즘에 한 제 요만하잖아요. 즉 작은 공간에 많은 MOSFET을 넣어야 됩니다. 몇 개의 MOSFET을 넣어야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MOSFET을 쑤셔 넣으려면 MOSFET의 크기를 점점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MOSFET의 크기를 점점 더 줄이다 보니까 쇼채널 이펙트 등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찾아보셔도 나오고 자세하게 공부하시다 보면 배우게 되는 현상들인데요. 아무튼 간단하게 말해서 MOSFET의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 MOSFET 소자 내 여러 영역들이 서로 간섭받고 또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 악영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MOSFET의 사이즈를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길이가 줄어들며 누설 전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다른 데로 줄줄 새는 거예요.
물옷으로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서 다른 데로 줄줄줄 새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게이트 볼티지란 게 있는데 그거보다 스레쉬홀드 볼티지가 더 클 때 그때 역시 누설 전류가 흐르고요. 옥사이드 레이어란 게 있는데 그게 얇을 때도 누설 전류는 흐릅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반도체의 산화막 두께, 그러니까 옥사이드 레이어의 두께도 줄여보고 재료도 바꿔보고 모빌로티도 늘려보고 핀패시니, GAA패시니, 뭐 T패시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반도체의 성능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자들은 이진법,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통하지 않고를 따지는 0과 1만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삼성전자에서는 이 누설 전류의 발생도 신호로 보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자를 개발한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가 원하는 길로만 흐르고 흐르지 않고를 따라서 1과 0으로만 생각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누설 전류도 신호로 따지면 0, 1, 2, 3진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개발자인 유니스트의 김경록 연구팀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연구팀은 웨이퍼 레벨의 실리콘을 사용하여 TCMOS를 만들었습니다. T는 세 번째라는 뜻이고요. TCMOS는 추가적인 전압을 통해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흐르는 전류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예전에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터널링을 활용합니다. 즉 중심이 되는 메커니즘은 오프커런트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의 밴드 투 밴드 터널링입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 연구팀이 네이처에 2019년 6월에 게재한 논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계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9구단만 할 줄 아는 사람이 1억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구단까지 할 줄 아는 사람 1억 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더 계산이 빠를까요? 답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스마트폰을 1000일에 하루만 충전시켜도 됩니다. 원리상 처리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이죠. 이재용 회장이 말했던 진짜 실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여준 진짜 실력, 과연 허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